네, 오랜만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성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10년? 잠시만요. 중간에 없었어요. 왜냐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맞을 거예요. 제가 어제 저희 승리호 조성희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늑대소년 첫 상영을 개봉 전에 첫 상영을 여기서 했었거든요. 이 오픈극장에서 했었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서 봤었어요 그때. 진짜요? 예. 그때 이후로 공식적인 일정이 처음이니까. 예. 그러네요. 그러네. 그렇죠? 예. 이분이 되게 남자르신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제가 어제 물어본 게 맞다면 여쭤봤던 게 맞아요. 조성희 감독님도 중간에 홍길동이라는 영화로 부산을 안 오셨다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감독님도 아마 본인 영화로는 이게 저랑 같을 거예요. 예. 근데 인연이 진짜 뭔가 되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감독님하고는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네요. 예, 예, 예. 가장 첫 번째로는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.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서 처음에 오프닝을 서담 씨랑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왼편으로 이제 영화계 어르신분들이 쫙 앉아 계셨어요. 맨 앞에 임상수 감독님 개막작이니까 또 봉준호 감독님도 레드카펫 갈 때 인사드렸었고 뭐 임권택 감독님도 그렇고 아니 영화계 그 대선배님들도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뭐라고 어쨌든 일조를 하는 게 맞으니까 도움이 된다면 거기다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 못했다가 올해 이제 하는 건데 이거 준비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열이 갖고 하셨겠어요. 그러니까 오길 잘했다. 그래서 분위기 좋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임권택 감독님 수상하시고 어르신들 참여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무게감이 확 살아서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